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최보윤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 인에서는 고도비만 환자들이 식단과 운동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책집단을 운영하며 건강한 다이어트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 사근사근의 문예현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안성맞춤형 코믹 영화 컴백홈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환경계획 등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만 마리의 바다새와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류가 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업과 수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해마다 26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는 지난주 부산에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를 열고 해양폐기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환경총회에서 결의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지난 23일엔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국제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은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50년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면적은 10만 8천여 제곱미터, 작년보다 13%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착공 면적은 6만 7천여 제곱미터로 오히려 12% 넘게 줄었습니다. 허가는 떨어졌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연기한 사업장이 늘었다는 뜻인데요. 실제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3월 연 5.7%에서 6월 이후 10%대로 뛰었습니다. 글로벌 환경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국내 기준금리 또한 인상이 불가피해진 분위기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약 7년여 동안 60여 곳이 넘는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은 더욱 심각하게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도 대책 강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내년이 2008년 금융위기의 재연이 될지 분위기 반전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인데요.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 탓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로 인해 내년부터는 채권 발행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법을 개정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전공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전의 부도와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도비만 솔루션 채책단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근상근의 문예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고도비만 환자들을 위한 식단을 비롯해 다양한 운동과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화제다. 식단과 운동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며 고객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이어트 전문 솔루션 기업 사근사근. 특히 이들은 고도비만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채찍단을 운영하며 고객과 트레이너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고도비만 환자들이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사근사근의 문예현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서비스는 빠진 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다이어트 솔루션입니다. 사실 고도비만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가서도 그 의사 선생님한테 딱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 이 정도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그 저희랑 같이 만나서 운동하시고, 그리고 만나지 않는 시간에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뭐 운동 오늘 하셔야 될 거는 뭔데 오늘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지속해서 확인해드리고 그리고 피드백 드리는 그러한 1대1 밀착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 저희 앱은 일단 그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요. 저희 PT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헬스 트레이너와 PT 수강생이나 아니면 저희 채찍단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이고요. 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그럼 그 저희가 어떤 초대 코드를 넘겨드리고, 그럼 초대 코드를 이용해서 회원 가입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되면서 그 식단을 올리실 수 있고, 그리고 매일 그 트레이너가 그 회원분들께 그 운동 미션이나 운동 방법 같은 것들을 영상 같은 걸로 전달 드릴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뭐 그날 하셨던 운동과 그리고 식단 같은 것들을 트레이너가 보고 이걸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채팅 기능이 가능한 그런 간단한 어플입니다. 네, 저희 업체의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24시간 밀착 관리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저희 업체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희 고객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올리신 인증 사진과 그리고 저희가 미션으로 내어드린 숙제를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그럼 저희가 그걸 검수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피드백 드리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같이 한다는 느낌을 드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찍단에는 약사, 그리고 스포츠 영양 코치, 다이어트 유튜버,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처럼 그 다이어트에는 진심인, 그리고 과학적으로 한 5년 이상 공부를 한 그런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실제로 만나서 운동과 그리고 영양적인 지식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한번 배워서 끝이 아닌 앞으로 쭉 다이어트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닦아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지속적으로 24시간 동안 밀착해서 같이 있다는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다이어트 하실 때 궁금함이 생기셨다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먹어도 돼? 뭐 운동은 몇 시에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불현듯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그 다이어트를 한두 번 시도해 본 게 아니고 또 그 실패로 인해서 많이 우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저희가 옆에서 붙어서 바로 즉각적으로 답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같이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 업체의 장점입니다. 네, 저희는 원래 2018년도부터 다이어트 식단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이어트 식단을 판매할 때도 고객님이 다이어트가 진정으로 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했고요. 다이어트 식단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침에 배송을 갈 때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오늘 드셔야 될 건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고 그리고 오늘 운동은 어떤 걸 하시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아침에 편지 같은 카톡을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카톡을 보내드리고 나서 답장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나 이런 운동했고 추가적으로 사실 이거 먹었어. 약사나 헬스 트레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헬스 트레이너가 저희 고객인데 다시 리텐션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 하나하나 이제 고객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희 주된 고객분들은 좀 비만이거나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걱정이 많아서인지 저희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식단보다는 저희와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종종 한 번씩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그런 운동회 같은 곳에서 그 많은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나는 이런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식단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그 고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도비만 분들은 사실은 걷기도 힘듭니다. 1시간 이상 걸으면 그 다리 발목 부분부터 부어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괜한 걱정이 좀 휩싸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부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게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약으로 빼거나 갑작스럽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히 적게 먹고 그리고 많이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 몸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로 만드는 게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안이 다 고도비만입니다. 저 빼고요. 그런데 한번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많고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한번 그 부정맥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그 부정맥으로 쓰러졌던 게 사실 부정맥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해서 살을 빼는 것밖에 없다. 건강해지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때 좀 화가 났습니다. 좀 어떤 그 심장이 멎었는데 좀 그 뭔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휩싸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 내가 이거를 팔아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를 이제 우리 집안서부터 이제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좀 부모님에게 처음엔 드리고자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비단 뭐 만들다 보니까 저희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판매하기 시작했다가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까지 판매하기 시작했다가 사실은 다이어트 식단을 접게 된 것도 이제 부모님이 당화의 색소가 많이 내려가서 이제 당뇨와 당뇨가 아닌 사이에 중간을 이제 걷고 계시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아 나는 내 소임을 다했어 이 정도로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다이어트 쪽으로 완전한 다이어트 센터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뭐 좋은 대학교 나와서 그런 거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부모님은 그 무한 긍정과 신뢰로 제가 왜 이걸 하는지를 아시고 그 어떤 신념을 갖고 이걸 하는지 아시니까 항상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똑하지 않은 방법으로 저희 고객들에게 어떤 걸 소개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권유하거나 그러는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쪽에 효과를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하나 먹고 일주일 뒤에 10kg가 빠졌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고 효과가 있는 척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은 사실 다이어트가 너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저조차도 쉽지 않은 일인데 고객분들에게 어떤 강요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빼고 좀 재밌고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플이나 아니면 실제로 만나서 하는 활동 중에 뭐 진짜 게임,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좀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그 저희가 이번 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시도하게 되는 것들은 그룹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레포츠 활동 쪽으로 다이어트와 접목시키는 일을 뭐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아, 저 개인적인 목표는 제 친동생과 어머니가 고도비만 정확히는 그 당뇨 환자가 아니게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그 가족에게 먼저 시도한 서비스입니다. 이미 지금 그 많은 수치를 내려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도 담아왔었는데 네, 실제로 정상인이 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희 채찍단 사근사근의 목표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한 것들에 비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씩 성과가 일어나는 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같이 일하던 친구들도 제대로 된 급여를 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좀 더 많은 보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회사로서의 목표입니다. 혹시라도 혼자 운동하시기 어려우시거나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뭐 굳이 돈을 내지 않으셔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게 카톡이 돼도 좋고 아니면 메일이 돼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채찍단 앞으로 몇 년이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좋은 서비스 만들어서 지속해서 저희 팀원들에게 보수도 합당하게 주고 그리고 고객님들에게도 좋은 서비스 딜리버리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서 오랫동안 이 서비스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채찍단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